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 모스크바도 위험에 처했었지만은 공멸을 피해야 한다라는 양측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내전 직전에 봉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지는 벨라루스로 떠나서 이 바그너에서 사실상 손을 떼었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 정규군 전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데다가 바그너 그룹도 와해된 분위기로 보여 러시아 현 정부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상황이 아주 엄청난 파국으로 가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 수습이 됐네요. 네, 일단 수습이 됐죠. 지금 CNN도 속보로 이 바그너 그룹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바그너 PMC 그룹, 그러니까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이죠. 지난 23일 LA 시간으로 23일 금요일 날 전격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쿠데타, 예전에 뭐 12.12 쿠데타 같은, 5.16 쿠데타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이 들죠. 굉장히 그 대단했습니다. 소수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모스크바 근처까지 가는 이런 모습. 생각해보면 예전에 뭐 박정희나 전두환도 다 소수로 그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이 바그너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쿠데타 기억이 많은 한인들도 굉장히 아마 많이들 이 소식에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러시아 정규군이 바그너 그룹이 남쪽에 그 우크라이나 쪽에 있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모스크바로 계속 북상하는데 거의 무사통과 시켜주다시피 했죠. 별다른 전투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 이 LA 시간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정규군이 바그너 그룹과의 전투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이제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접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나왔었는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죠. 바로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중재에 나서서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과 담판을 한 끝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일단 수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요. 네. 탱크를 몰고 그냥 몰고 가는 게 아니고 트럭에 싣고 가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도 있는데 네.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네. 분석을 해봅시다. 네. 자, 용병이라는 이 바그너 그룹은 어떻게 창설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 바그너 그룹이 참 궁금합니다. 네네. 네, 러시아의 민간 용병 기업인데요. 러시아 정규군을 대신해서 각종 전투, 물자 수송 등을 대행합니다. 2013년에 창립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브게이 프리고진, 드미트리 우트킨 두 명이 공동 창립자입니다.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식당 등을 경영했던 사업가죠. 핫도그 가게 등을 열어서 큰 돈을 벌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눈에 띄었고요. 푸틴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해외 유명 인사들과 식사할 때마다 이 프리고진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그 회사 음식 회사들이 가서 그 서빙도 보고 요리도 만들고 이랬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유명해진 별명 푸틴의 요리사. 영어로 하면 푸틴스 셰프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크렘린궁에서 파티가 열리면 프리고진 회사가 음식 공급을 독점할 정도로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요. 푸틴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거물이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이 사람이 성공한 후에 관심을 가진 게 용병회사였습니다. 용병회사에 관심을 가졌고 2013년에 전 러시아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 드미트리 우트킨과 함께 바그너 그룹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 바그너는 바로 독일의 너무나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 네. 바그너, 바로 그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다는 음악가 바그너. 이 바그너에 심취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바그너 음악가 이름을 따서 바그너를 세웠고요. 창설되자마자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비밀스럽게 활동했고 2014년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기억하시지만 크림 전쟁 났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크림 전쟁 벌여서 크림 반도를 빼앗을 때 이 바그너 그룹이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처음으로 존재가 드러났고 이후에 적극 활동을 했고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전면에서 러시아 정규군을 대신해서 바그너 그룹이 활약하면서 바그너가 아주 위세를 떨쳤는데 어떻게 보면 또 동시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그너 그룹의 몰락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또 그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하두고 가게 할 때요. 푸틴이 네. 단골 손님이었다고 아, 그렇죠. 합니다. 그때는 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관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 바그너 그룹이 아주 막강한 네. 위상을 갖게 됐었는데 이렇게 몰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될까요? 그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러시아 정규군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생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면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되나. 며칠 만에 러시아가 다 끝낼 거라 이렇게 네네. 다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결상전했고 러시아는 맥을 못 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상상과는 정반대로 돌아갔는데 그러자 이제 러시아 정규군 대신에 이 바그너 그룹이 최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전투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죠. 바흐무트에서 전쟁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격렬한 전투 끝에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군을 물리치고 바흐무트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전공을 세웠고요. 러시아 정규군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바그너가 사실상 러시아 군을 대체하면서 큰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갈수록 정규군을 무시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바그너 그룹 수장도 푸틴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을 무시했고 또 러시아 국방부를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에게 온갖 물자, 뭐 무기 이런 걸 다 대주면서 그걸 받아서 바그너 그룹이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무시하니까 러시아 정규군, 러시아 국방부는 갈수록 화가 나는 거죠. 바그너 그룹이 잘 할수록 인정을 받을수록 러시아 국방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가 이 바그너 그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공급해 달라는 무기도 안 주고 뭐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견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다시 고전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그너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현재 러시아 국방부의 수장인 세르게이 소이구 국방부 장관과의 알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력이 이번에 폭발하지 않았나 이런 지금 분석이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바그너 그룹 자체가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 국방부하고 사이가 벌어진 게 이 바그너 네. 몰락의 결정타였다고 할 수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러시아 국방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다. 우리가 7개월, 8개월 도와줬는데 더 이상은 힘들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러시아 국방부의 그런 얘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명분이고요. 실제로는 도와줄 수 있지만 바그너 그룹을 지원할 수 있지만 러시아 국방부가 일부러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아무리 푸틴 대통령이 만든 비밀 뭐 군사 조직 뭐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규군이 아닌데 이렇게 활약하면서 정규군을 무시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무시하니까 러시아 군이나 러시아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주 싫은 거죠, 이 존재가.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바그너 그룹이 더 미운 거죠. 저놈들이 설쳐가지고는 이건 뭐 우리가 정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거기에 동조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바그너 그룹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했고 프리고진의 행태가 너무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이다.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이 바그너 그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프리고진도 너무 자기가 좀 키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을 신임했다면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이 지원해 달라는데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을 지원 안 했다는 건 푸틴 대통령의 의중이 러시아 국방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예전에 박정희가 무슨 차지철 김재규를 두고 막 그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12.6 때? 그런 느낌이에요. 한쪽에 차지철의 힘을 올려주고 그러면서 또 김재규도 또 올려주고 둘이 싸우게 하다가 또 둘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한쪽으로는 국방부 또 한쪽으로는 바그너 그룹을 양쪽에 측근들을 끼고서 정치를 해왔는데 한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그 한쪽을 지금 제거하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그너 그룹한테 기사가 등등했는데 러시아 국방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최근에 아주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많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런 상태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병을 키운 건데 사병을 키우는 근본적인 게 이게 잘못된 거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런데 뭐 어쨌든 바그너 그룹과 기존 러시아 군과의 네. 갈등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건 기존 군 외에 사병을 키웠다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물론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규군을 제껴놓고 사병 그룹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 이게 어찌됐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큰 실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프리고진이 좀 그럴수록 본인이 잘 나갈 때일수록 고개를 숙였으면 모르겠는데 국방부 장관을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미국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미국이 이제 조용했죠. 아마도 푸틴 대통령을 망하게 하려고 했다면 프리고진이나 바그너 그룹에게 미국이 힘을 실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뭐 푸틴 대통령을 지원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푸틴 대통령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줬는데 그 이유가 바그너 그룹이 용병으로서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푸틴 대통령이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고 러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바그너 그룹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안 된다. 이게 아마 미국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간다는 뭐 이런 긴급한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을 지원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그너가 결국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도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막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그너 그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상황에서 결국 모스크바를 향해서 총구를 우크라이나를 향해 있던 총구를 모스크바로 돌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고 거의 모스크바 네. 근처까지 진격해 네. 나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철수를 했단 철수했어요. 말입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에 그렇죠. 있을까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네. 바그너 그룹이 원래 5만여 명의 전투원으로 구성됐는데 네. 그 우크라이나 전투를 치르면서 한 2만 5천여 명, 반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금 2만 5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실제로는 전문가도 분석을 보면 한 1,500여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5천여 명이 있었다면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면 근데 그 정도가 안 되고 실제로는 한 1,5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처음부터 모스크바 점령은 불가능한 얘기였다. 근데 생각보다 러시아 정규군이 대항하지 않으면서 모스크바 근처까지 갔는데 프리고진도 이 정도 병력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 벨라루스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멈췄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허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아무리 돌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인데 그 소수가 모스크바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러시아 정규군이 바그너 그룹을 무언중에 지지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러시아 정규군에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따라서 러시아 정규군의 상태를 볼 때 러시아도 지금의 이런 그 러시아 군인들의 어떤 생각 또 이런 러시아 군의 상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굉장한 지금 위기.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나온 게 러시아도 모든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그 뒤에 후방에는 사실상
굉장히 허약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전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약점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위기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의 네.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이 굉장히 크게 활약을 했다고 네. 이제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선은 고착화됐고요. 바그너 그룹까지 와야 되는 상황, 정규군도 저렇게 지리멸렬.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러시아도 종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쇼가 아니냐, 친이 구태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종료가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푸틴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 바그너 그룹을 악역으로 삼아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에게 막 지금 와서 지원도 안 해주고 바그너 그룹이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수세에 몰리게 만든 이유도 결국 모든 악역을 바그너 그룹에게 떠넘기고 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네. 사태에 대해서 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그 이 반란에 대해서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또 이런 반란에 서방이 개입한 적도 개입할 없다. 것도 없죠. 네. 개입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으로서는 잘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다만 이건 있어요.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푸틴 대통령 대신에 새로운 확실한 대체 세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누가 대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흔들려 버리면 지금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 도대체 푸틴을 무너진다면 누가 그걸 대체할 것인가? 그 대체할 세력은 미국이 믿을 만한 세력인가? 이런 게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아마 미국도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푸틴 그렇죠. 같은 인물이 무너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한 세력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다. 아, 참 세상에 참 저도 금요일날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네. 네. 야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 끝이 나나 보다 그랬어요 저는. 지구촌의 역사가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 그냥 뭐 순식간에 또 철수를 하려고 뭐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